인청은 금년 35세 미혼 청년입니다. 성실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신수가 원한 청년이었습니다. 단 흠이 하나 있다면 아직 결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청을 장가 보내기 위해 친척들이 차만 아가씨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결혼 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짝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어플만 깔고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을 가입 후 좋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볼 만도 했습니다. 인청은 일이 끝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차에 결혼 어플에 들어가 봤습니다. 결혼 정보 어플에 떠있는 이곳에서 연결된 신혼부부들의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에서 중매 어플로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 보통 신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청은 신혼부부들의 예식 영상을 유심히 봐두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본인이 결혼할 때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유심히 봐두었습니다. 결혼 순서, 폐백 순서 등 보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헛갈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지켜보던 인청은 어플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한심했습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본인은 어플이 아닌 중매로 결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척 고모가 차만 아가씨가 있다며 연락이 왔기 때문이죠. 인청은 결혼하기 어려워서 벌써 36살이 되어가는 판이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청은 고모와 함께 연락해둔 아가씨가 있는 깐수성으로 소개팅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며칠 전 비디오폰으로 신부 예쁜 모습을 보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인청은 이미 출발 전부터 행복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큰 기대도 안 했지만 크게 실망도 안 했습니다. 다만 신부가 흠이 있다면 이혼 경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부들이 이혼 한번 안 해본 여성이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이 이혼 경험이 있었고 인청 또한 상대의 이혼에 대해 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장소에서 인청은 상대 여인 나나를 마주한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옆에 앉은 고모에게 너무 마음에 드니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청은 소개녀에게 당신이 마음에 드니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중매쟁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인청은 기분 좋게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 신부에게 교통비라도 하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인청의 고향에 나나의 가족이 상견례를 왔습니다. 물론 인청의 부모도 아들의 결혼 결정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부모님도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니까요. 두 집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혼수 비용과 거주할 집 등 결혼에 관한 모든 것도 해결되었습니다. 남편 인청 집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신부 나나는 몸만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견례장은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신랑 아버지는 식을 올리기 전에 통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니 예식 전 날짜를 잡아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 나나는
현재 고향에 육교 공사가 한창이라고 했습니다. 건너편 마을에서 강위로 나나 고향까지 연결되는 육교가 건설 중이라고 했습니다. 육교를 건설하는데 정부에서 마을 주민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혼인신고를 해서 남편과 사는 도시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나는 결혼식을 먼저 올리되 어쩔 수 없이 육교 공사가 끝난 후 보상금을 받고 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인청 아버지는 이쁘기도 하지만 머리도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축하 건배를 했습니다. 2019년 1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남편 인청은 부인 부모님에게 혼수로 금반지, 금목걸이, 장신구며 온갖 귀금속의 예물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도 두둑히 주었습니다. 14만 8천 위안, 한화로 약 2,840만 원을 나나에게 주었습니다. 인청은 결혼 비용으로 평생 모은 돈도 모자라 아버지에게 손을 벌려 결혼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니 신랑 집은 매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남편은 어렵게 결혼한 만큼 부인의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인청우 부모님도 며느리 사랑이 식을 줄 몰랐습니다. 결혼 3일째 되던 날, 나나는 안방에서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인청은 부인과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뭐든 말하라며 부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나는 인청에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결혼 풍습이 있는데 신부가 태기를 받기 위해 고향 집에서 부모와 함께 며칠 머물다 돌아오는 풍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데 무언들 못해주겠냐며 남편 인청도 부인의 처갓집을 방문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얼굴 피부도 좋아지고 몸에도 기름기가 좌르르 했습니다. 부인이 처갓집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잤는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역시 처갓집에서 쉬었다 온 보람이 있다며 남편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인청은 이제 아이만 생기게 된다면 이 집안은 고통 끝, 모든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청은 혼자 있는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인과 같이 아이만들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부인 나나가 또다시 고향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생겨서 도저히 식욕도 없고 의욕이 없다고 했습니다. 걱정된 남편은 부인의 몸이 상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처갓집으로 떠난 지도 벌써 10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청은 신혼이었지만 신부가 없던 터라 매일매일 뒹굴뒹굴 굴러다니며 텔레비전을 보던지 아니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호래비가 된 신랑의 기분이었습니다. 인청은 심심하던 차에 결혼 전에 보았던 결혼 어플 콰이소를 들어가 봤습니다. 심심하던 차에 노총각 신세를 면한 새 신랑들의 영상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처음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들의 어색한 장면들을 보면서 박장대소했습니다. 설마 본인도 저렇게
유치하게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영상을 보던 중 어색한 신랑의 행동에 비해 영상 속의 신부는 유난히 침착했고 능수능란했습니다. 유심히 신부를 지켜보던 인청은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디에서 많이 본 여성 같은데, 분명 어디서 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인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면사포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 알아보기 힘들었던 차에 천천히 면사포를 걷고 카메라에 얼굴이 비춰지는 순간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인 나나 같았습니다. 수십 번을 돌려봐도 분명 부인 나나였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날짜며 예식 날짜를 확인해봤는데 아주 최근 영상이었습니다. 저번 주 예식 장면이라고는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나나는 분명 처갓집에 간다고 갔었는데 도대체 부인이 왜 다른 남자와 결혼식 장면은 영상에 올라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 속의 신부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인청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청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 속의 남편 은씨를 찾아갔습니다. 은씨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부인은 집에 없었습니다. 신부가 집에 다녀온다며 결혼식 후 며칠 만에 처갓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인청은 신부 인적사항을 물었습니다. 신부는 인청 부인과 똑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주소며 인적사항 이름까지 글자 한자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부 사진을 확인한 결과 부인 나나를 확신했습니다. 인청은 이상한 마음에 중매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인청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그때서야 중매쟁이는 사기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나나의 상견례 부모는 모두 가짜였으며 나나는 지금도 다른 남자와 결혼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청은 생각났습니다. 부인 나나가 처갓집에 다녀왔을 때 얼굴 피부도 좋아졌고 몸도 기름기가 좌르르했던 것이 신부 화장과 마사지를 받아서 그렇게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식을 하니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결혼 시즌에는 너무 바빠서 매주 결혼한다고 합니다. 신랑한테는 처갓집에 간다고 말을 해놓고 미리 예약해둔 전국의 노총각과의 결혼식에 갔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총각들은 40에서 60세의 나이였고 결혼이 절실한 남성들의 심정을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경찰은 나나와 중매쟁이를 구속 후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을 조사하던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총 19명의 노총각을 사기쳤고 200만 위안 한화로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결혼 지참금을 챙겼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샤오조우 마을의 노총각 시준의 가족은 사기범들에게 900만 원의 지참금을 주었고 시준은 결혼 후 처갓집에 간 부인이 돌아오지 않자 제발 돌아와달라며 사정하자 신부는 그럼 결혼 지참금을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보내라며 긍정했습니다. 시준의 집에는 돈이 부족하자 결혼한 부인은
그 뒤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노총각 가훈은 중매쟁이가 소개한 여인에게 1200만 원을 결혼 지참금으로 송금하자마자 신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혼집에 혼자가 된 신랑은 하루종일 신부에게 전화를 했으나 신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5명을 체포했습니다. 중매쟁이 한 명이 4명의 신부를 돌려가며 결혼시킨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